unnecessary evil, 불필요한 evil이죠. Brother이 더 이상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과학적 증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아, bra 또는 brasseries, over the shoulder, boulder holders라고 이제 좀 점잖게 얘기하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accepted, 받아들여진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거의 100여 년 정도가 그렇게 됐어요. Yet, 하지만 한 사람이 이런 these garments, 이런 의상들이 necessary evil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의상, brazier들이 necessary 하기보다는 더 evil하다, evil이 더 강하다는 거죠. Necessary evil은 necessary 50%, evil이 50%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evil이 더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아, 교수입니다. 교수가 Special Sports Medicine Specialist입니다. 이는 믿기를요, 브래들이 여성들의 가슴에 좋은 것보다는 더 나쁜 것을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 믿기를 브래스트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질 것이다. 만약에 전혀 브레하고 컨택하지 않는다면요. 아, 브라를 착용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많은 여성들은 이런 언더가먼트, 속옷을 입을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런 세깅, 처지는 효과를 싸우기 위해서 가슴이 처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extensive, 아주 폭넓은 연구에 따르면 foregoing the bra, 브라를 그만두는 것, 실제로 breast로 하여금 stand up again, 세깅하는 것과 견딜 수 있도록, 세깅하는 것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첫 결과들이 hypothesis, 이런 가정들을 확인해 줍니다. 브라야말로 잘못된 필요적인 용품이다 라는 사실이죠. medical leave, physiologically, 생리학적으로 anatomically, 해부학적으로 breast는요 혜택을 입지 못합니다. gravity가 없는 거로부터의, 즉 gravity를 극복하는 거죠. 즉 이렇게 처지는 거를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gravity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breast가 bra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대신에 bra가 있기 때문에 languishes, 시들시들해지고 힘이 없어진다는 주장이에요. 이는 지난 15년을 armed with 몸멋을 갖추고 지내왔습니다. 캘리퍼하고 룰러, 캘리퍼 도구하고 잣대를 가지고요. 규칙적으로 18살에서 35살 나이에 330명의 지원자들의 치수들을 다 매번 재본 겁니다. Though it's slow going,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룰리브롱 씨는 observe, 관찰하기를 bra를 착용하지 않았던 여성들은 자기들의 breast가 약 연 0.257인치만큼 자라는 것, 그것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Braless women, 브래저가 없는 여성들은 former breast, 더 단단한 breast를 신고했고, 그 다음 this stretch mark, stretch mark가 있잖아요. 이렇게 브래지어 그 끈 거는 거요. 그런 마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등 쪽이 좀 덜 아픈 거를 보고했습니다. 여성들은요, anatomical, medical, physiological benefits를 얻지 못합니다. 브래에서 지탱되는 무게를 가짐으로써 아무래도 부담 있잖아요. 몸에 뭐 하나를 착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혜택을 입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아, 브래를 착용하는 것이 브레스트 아래쪽에 있는 서포티브 티슈의 성장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죠, 방해. 매일매일 젊은 기간 동안 매일매일 브래저를 착용하는 여성이라면요, 이런 티슈들이 degrade,
그 힘을 지지하는 힘이 떨어져 가지고 breast가 sag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여성들이 skip the bra를 안 하게 되면은 이런 티슈와 머슬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관찰된 상승 효과에서 evidenced 확실히 나왔듯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만큼 가슴의 아래쪽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bonfire 모닥불입니다. 브레에 의해서 연료가 되어진 모닥불, 즉 누구나 하도록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그의 연구는 조사기를 ditching the bra, 브라를 ditching하는 것. 아까 skip이라는 말 썼죠? 아까 forego라는 말 썼습니다. foregoing, 그만두는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만두는 것이 젊은 여성들한테 좋은 거지. 그것도 언더웨어를 많이 착용하지 않았던 여성들한테 좋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언더브라를 많이 착용했던 나이 든 사람들은요, 지금 포기해도 별로 베네핏이 없으니까 계속 착용을 하는 게 좋고, 젊은 여성 때부터 착용하지 않는 것이 괜찮다는 거죠.